님께서 주신 질문이에요. 어떤 이유로 그런 닉네임을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는 우타이태생에서 가장 뜻깊었던 사건이나 이벤트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본명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끝! 와. 와. 그냥 인터넷에서 보다가 제가 그때 이제 일본 푸딩에 대한 좀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 일본 푸딩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때 일본 여행 가기도 전이었으니까. 근데 그냥 인터넷에서 보는데 그러니까 푸딩을 먹고 후기를 남기는 그런 블로그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밤푸딩을 드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쿨푸딩, 쿨푸링이라는 이름이 참 어감이 귀엽네요 라고 이제 적혀있는 거. 바로 이거다. 나도 귀엽다. 난 이거 해야지. 왠지 리자가 두 번 들어가서 귀여운 거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크리피, 크리프링이라는 이름이 귀여우니까 어감이 그래 나도 좀 귀여워지고 싶다 썼는데 전 이렇게 오래 쓰게 될지 몰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맛은 미묘합니다. 아 지금 이제 가을이잖아요 마침. 네. 지금 일본 판매 계절이죠. 절찬리에 판매 중이니까요. 오~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일본 가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신 다음에 카페에 후기 남겨주세요. 제 취향에 안 맞았는데 아, 그게 참 그러셨구나. 절망적이었어요 그때.